12,700원? 이거 그냥 주는 겁니다. 안전, 공부를 재밌게 가지고 놀자 툴플러입니다. 형님, 동생, 누님 여러분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툴벨트, 요즘에는 툴조끼가 거의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툴벨트, 툴조끼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일을 했을 때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뭔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런데 전문가용으로 갈수록 터무니없는 가격들이 형성되어 있어서 극소수 매니아들만 사용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랙풀 코리아에서 출시한 툴조끼, 툴벨트를 소개해드리면서 정말 가성비인데도 정말 쓸만하다, 그런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7월 말이죠.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블랙풀 코리아에서는 메쉬로 된 조끼를 출시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앞면에는 메쉬로 되어 있고 후면에도 메쉬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감도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렇게 들어봐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근데 가볍게 되면 내구성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코드라 로고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코드라 재질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슴 쪽 원단이 하나 덧대져 있습니다. 이쪽이 코드라 재질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기본 조끼들이랑 조금은 다른 점은 안쪽 포켓이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쪽도 기존 조끼들보다는 좀 차별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툴조끼 같은 경우는 내구성을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 입게 되면 굉장히 뻑뻑하고 활동성에서는 좋지 못한 모양을 띠고 있었는데요. 허리 쪽을 보시면 총 3개의 밴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입었을 때는 앞으로 구겼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밴드가 늘어나면서 사용자한테는 좀 더 편한 착용감을 선사를 합니다. 하단부에는 벨트를 장착할 수 있는 고리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툴조끼 특성상 가슴에도 다양한 포켓을 장착할 수 있지만 허리에 벨트를 사용함으로써 더 견고하게 큰 툴포켓을 장착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이점입니다. 긴 말 필요 없겠죠? 바로 입어보고 가격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툴조끼를 입을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타이트하게 입어줘야 어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하를 몸으로 지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퍼는 당연히 YKK 지퍼를 탑재를 했습니다. 지금 버클을 장착을 했는데요. 이 제품은 두라플렉스 밀리터리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고급 버클이라고 합니다. 툴조끼를 입게 되면 아무래도 상단부에 포켓을 더 많이 장착할 수 있는 게 이점인데 블랙풀 코리아에서 신제품으로 출시한 마그네틱 포켓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포켓이 보이실 텐데요. 상단부는 이렇게 바구니처럼 뭔가 되어 있고 하단부는 그냥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아무래도 피스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정말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육각 피스도 그냥 붙어버렸죠? 하단부 이런 식으로, 상단부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두 개, 하단부에도 두 개 이렇게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툴조끼의 마그네틱 포켓이 굉장히 필수 포켓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드릴 작업할 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블랙풀에서 신제품으로 출시한 드릴즈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듀얼트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목공개의 황태자 페스트 드릴입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힐티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이 트리거가 드릴집에 걸리지 않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드릴을 빼고 다른 포켓에 피스를 빼는 게 아니라 바로 가슴에서 다이렉트로 물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툴조끼만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 하단부에 뭔가 바구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사용해도 좋지만 이렇게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고강도 니퍼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내려줘서 하단부 좀 내려줘서 이렇게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무거운 니퍼도 붙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뛰다 보면 떨어질 염려가 있죠.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화신가인 정도는 이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더 빠른 작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툴포켓에 넣어서 빼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붙여놓고 작업하고 빼고 쩍쩍쩍 이 느낌이죠. 예전에도 설명드린 제품인데요, 원래는 두께가 있습니다. 제가 잘라버렸어요. 이곳에는 이런 니퍼 화신가 이렇게 사용하기 좋고요. 이 사이드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 덜렁덜렁 거릴 수는 없으나 직업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잖아요.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툴조끼를 보시게 되면 가루줄이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펜을 뽑거나 줄자를 걸거나 보안경도 벌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쓸만하신가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가격입니다. 이 메쉬 조끼 같은 경우는 가격이 69,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이 드릴짐은 무려 12,000원입니다 상단에 있는 자석은 아직 미출시고요, 조끼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고요. 툴벨트와 S반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툴벨트입니다. 이 제품도 동일하게 드플레스 버클이 장착이 되었고요, 느낌 좋습니다. 이 벨트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앞면과 후면이 있습니다. 앞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네,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보시게 되면 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땀이 배출하기 좋게 설계가 된 걸로 보이고요, 쿠션감은 보통 정도입니다. 당연히 이 제품도 코드라 재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코드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건 본사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착용하도록 할게요. 벨트 굉장히 견고한 느낌이에요. 벨트가 딱딱하기 때문에 확실히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 드는 건 확실해요. 가운데 버클 후면 같은 경우는 높이가 굉장히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적당히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포켓 펜꽂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펜을 뽑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라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화신가의 정도는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좀 늘어나는 재질로 되어 있어요. 좀 더 큰 제품을 수납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포켓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첼라 니퍼 화신가의 견고하진 않지만 얼추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이 앞쪽에 데칼 화신가이, 그리고 포켓이 특이하게도 찌그러지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제가 이 포켓을 추천드린 이유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에 맞는 포켓이 아닌가 싶은데, 더 중요한 점은 가격입니다. 무려 12,700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 포켓 꼭 기억하시고요, S반도, 그러니까 이 상단에 있는 것만 얼마일 것 같나요? 2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벨트는 얼마일 것 같나요? 24,000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허리가 막 아픈데 치료가 됐어요,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부담 없이 막 굴릴 수 있는 툴 벨트가 아닐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바닥에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이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업을 한다고 하면 디얼트들을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않는 포지션이긴 한데 나이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패스트
이런 느낌. 바로 여기서 자석을 빼서 꽂고 다 사용하면 가슴에 붙이고 이런 느낌. 확실히 좌우측을 움직였을 때 늘어나는 느낌 나고요. 손을 들었을 때는 이 목이 있는 부분이 조금 이질감이 나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다 올리면 좀 걸려요. 그렇지만 적당선에서 이런 느낌은 쾌적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앉았을 때 쏟아지는 느낌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평을 잡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도 포지션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반 다이렉트로. 여기 있는 포켓은 정확하게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딸랑딸랑 걸려있는 느낌입니다. 쏟아져요. 그리고 화신발에도 동일합니다. 그냥 겉에만 날만 걸려있는 상태고요. 철야가 들어가는 게 조금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스크래퍼, 그리고 에드마 사적까지도 충분히 들어가죠. 12,700원? 이거 그냥 주는 겁니다. 제가 또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툴벨트 보면은 여기 상단 부분에 펜꽂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피카 마커를 달아놨는데 소재가 좀 얇습니다.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장님이 꼭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툴벨트 구입하면 이런 패치가 들어있습니다. 야광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놀라운 사실은 블랙홀에서도 피카 마커처럼 이런 펜이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은 당연히 말도 안 되게 만원도 안 하는데 피카 마커랑 호환되는 흑심 6개, 컬러 심 6개가 같이 동봉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펜도 들어있습니다. 피카 마커만큼은 안 이쁘지만 가성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툴조끼로 돌아가서요. 이 모든 제품이 최상급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존 나와있는 툴포켓, 툴벨트, 툴조끼 통틀어서 현재까지는 가격 대비 최상급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지만 이 가격에 이런 구성과 재질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재까지는 블랙홀 코리아가 유일할 겁니다. 국내에서는 말이죠. 제가 원래는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5개밖에 안 된다는 거 10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하셔야지만 참여가 가능하고요. 참여 방법은 단순합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후기를 남겨주세요. 무조건 좋은 말만 쓴다고 해서 당첨은 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소리, 쓴소리 그런 것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야지 당첨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검정 5개, 벨트 포함, 베이지 5개, 벨트 포함 총 1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원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최대 크기 2X 라지까지 가능한 걸로 보이고요. 제 영상을 보셔도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블랙홀 코리아로 직접 방문하셔서 입어보기도 하시고 재질도 만져보시기도 하고 문의도 하면서 구입하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에 이런 툴벨트 조끼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툴포켓 하나에 12,700원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저 정도 퀄리티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엔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구는 역시 툴플레이어. 빠이! 또 보자!